Okay. Yes, I do. PAC. 쉬웠나요?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어려웠던 거?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안 되는데,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처음 봐요? 오케이.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는데요? 너죠? 그렇지. 뭐라고요? Teacher. Teacher. 와우. 그래서 EA가 보냈어요. EA는 뭐나 뭐 된다 했죠. E나 A 중에서도 여기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T. 그 다음에 CH는 E는 어, R은 R 합쳐서 teacher 됐네요. teacher. teach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렇지. 큰 소리로 뭐라고요? speed. 그렇지. speed. 그러면 E가 뭐 됐죠? E 됐죠. S는 P는 E는 D는 D 합쳐서 speed. speed. 세빈아,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 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선생님이? 제발 본 걸 쓰라 그랬지. 보고 쓰기 연습했는 걸 쓰라 그랬는데 소리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걸 계속 쓰고 있어. 어? 네가 시험지에 뭐라고 썼냐, 스피드를 이렇게 썼어. 어,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이에 어니까 얘가 스피드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걸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면 스패드라고 읽을 거야. 스피드라고는 안 읽을 거야. 응? 이가 에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이가 이에 어, 이가 이에 어 소리를 내니까 스피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외국인들이 볼 때 영어를 영어 원어민들이 보면 이건 스피드가 아니고 스패드야. 그러니까 스피드를 네가 이걸 봤는데 자꾸 어,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걸 계속 쓰고 있어. 어? 네가 골라서 연습을 했잖아, 10개를. 그러면 네가 그 본대로 쓰란 말이야. 응? 이 친구는 Yes, I do. Ear. 그렇지. 그래서 EA는 E, R은 R. 자, 마찬가지야 지금. 네가 ear를 어떻게 써놨냐, 이렇게 써놨어. 응? 이거 원어민들이 보기 백방 air야, air, ear가 아니고. 응? 이거 쓰기 연습해. 내가 이거 10개 하라 그랬는데 왜 20 뒷면을 하지도 않고. 뒷면, 뒷면이 있는데 10개 골라서 하라 그랬잖아. 네가 연습한 거 10개를 골라서 하라 그랬잖아. 근데 뭐 24개 쓴 건 좋긴 해. 근데 맞게 쓴 게 없어 지금. 응? 내가 왜 짝수할 때는 10개 골라서 하라 그랬냐? 어? 어려운 거 아니까. 응? 10개 골라서 연습했어? 응? 오케이. 그 다음 얘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라고? Weekly. Weekly. 뭐라고요? Weekly.
Weekly. Weekly는 어떻게 쓰면 될까? Weekly는 뒷면에 있어서 하지 않았는데. Weekly. 오케이. 그래서 EE가 뭐 되고 있어요? EW는? 우.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K는? L은? Y는? E.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짤막 중에서 E가 됐죠. Weekly. Weekly. 자, 얘는? 그리디 그렇지 뭐라고? 그리디 오케이 그래서 EE는 E G는 R은 R 여기까지 소리 그리디 그래서 DY는 뭐 됐어요? D가 됐죠. 그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 greedy 어떻게 써놨냐? 어떻게 썼던 것 같아? 이거만 쓰고 끝났어. 어? 재빈아? 또 나왔다. 어, 자민이 티트 또 나왔다, 티트. 그 다음에, 얘는, 그렇지. 어? 그래, speech. 뭐겠냐, 이게, 그러면. EE는 E, S는 P는 여기까지 소리가 speech. 이거 뭐였어? 여기 D가 있었을 땐 뭐였어? speed. 근데 이번에 뭐가 있어? CH는 무슨 소리네? 합쳐서 speech. 마찬가지 speech를 어떻게 써놨냐? 이렇게 써놨어. 어? 이거 백방 원어민한테 스페치야, 스페치. 스피치가 아니고. 대표 소리 낼 거 아니야, 이거. 어? 뭐 여기에 뭐 내 이름을 불러줘 하는 E가 있어. 대표 소리밖에 더 나? 다른 모음이 있어. 다른 모음 A, E, I, O, U 중에 딴 거 있어? 어? 내가 선생님이 A, E, I, O, U가 모음이라 그랬지. 어? 그러면 이게 여러 개 있으면 한 번은 뭐 대표 소리나 대표 소리나 내 이름을 불러줘 할 거고 나머지 한 번은 힘 빠져서 얻을 건데 얘는 이 하나밖에 없으면 당연히 대표 소리 났고 이건 스피치지 스피치가 아니잖아. 나 어, 얘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그렇지, honey. 뭐라고요? honey. 됐습니까? 그래서 EY가 뭐 된다는 거 배운 김에, EY가 E 된 거 배웠죠? 이거 뭐였어요? key. 그래서 여기에 얘가 무슨 소리네? D 소리 나는 거죠. honey. 예. 그럼 얘는, 오케이 okay, 얘는 day야 day 뭐라고요? day. 자 그냥 또 입모양 저러고 있다 th 나왔는데 th 보면 어떻게 알아 했어? 어?
혀를 깨물지 말고요. 혀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했죠. 뭐? They 이렇게 They 스 해봐 스 They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EY가 무슨 소리 됐어? A 됐어. EA는 E나 A가 된다라는 거. They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됐나요? 뭐가 됐나요? 맞든 틀리든 Money 몰라 Money? Money 알아 몰라 그게 이 Money야 돈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 Need 되고 있죠 그니까 자 채빈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는 걸 쓰는 게 아니고 네가 봤던 그걸 쓰는 거라고 알았어요? 수고했습니다. 네.